20대까지의 성적은 부모님의 성적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30대부터는 본인 성적표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20대까지는 부모님의 성적표로 인생을 살면 30대부터는 내 성적표야. 네, 안녕하세요. NJ 채널의 이남주입니다. 오늘도 질문이 들어온 게 하나 있어서 질문에 개인적인 생각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서바이벌 키트 부분을 제가 인프런에 올려놨거든요. 무료 강좌로. 그래서 그 강의를 보시다가 이제 질문을 저에게 주신 거죠. 그 질문의 내용은 뭐냐면 번아웃이 온 경우가 있으신지요? 라는 제목입니다. 저도 회사를 다니면서 일 욕심이 생겨 한때는 누구 시키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넥스트 스텝을 생각하면서 일을 했었었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큰 성과를 낼까? 성과를 어떻게 잘 보여줄까? 이를 경영진의 의사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무엇을 말해야 할까? 등을 고민하면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 능력이 부족했거나 타이밍이 안 맞았거나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어느 순간 번아웃이 오면서 현타가 오더군요. 일이라는 것이 달릴 때는 확 달려야 하는 것이 맞지만 인간이 항상 달릴 수 없으니까 말이죠. 어떻게 보면 자신의 욕심과 밀당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같기도 합니다. 요령이 부족했던 것일 수도 있겠죠. 아무튼 남주 선생님께서는 이런 경우가 있었는지 궁금하고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도 제가 저희 채널에 Q&A랑 서바이벌 키트 두 개 같이 올려드릴 테니까 어차피 연관성이 있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 질문을 받고 고민을 한 며칠 했어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조금 그래도 이 질문자분을 어떤 의미로 보면 고뇌에 빠뜨리고 어떤 의미로 보면은 다시금 한번 열정이 불타올라가지고 다시 한번 해볼까 하는 그런 어떤 에너지를 이끌어낼까? 뭐 분노도 에너지일 수 있고요. 새로운 에너지를 찾아서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정체되어 있는 거에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 있는 무언가 있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그것들을 좀 이렇게 끌어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며칠 동안 했거든요. 우선은 이 질문을 제가 곱씹으면서 첫 번째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일단 그 질문자의 경우에는 어떤 의미로 보면은 평균 이상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돼요. 그리고 좀 아직 약간 어릴 것 같아요. 아직 사회 경험이 많이 있으신 것 같진 않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경을 많이 안 쓰거든요. 특별히 요즘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상담이라든지 이야기를 해보면은 자아실현과 회사 일과 다르게 보는 경우도 많고 그냥 이런 부분에 아예 생각이 없으신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냥 뭐 월급 받고 끝.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어디로 여행을 갈까? 무슨 맛있는 걸 먹을까? 막 이런 쪽에 주로 포커스가 가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인생은 계속 뭔가 경험을 통해서 기존에 갖고 있는 지식들을 바탕으로 좀 더 나아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거기에 온 반대 급부로 기존에 갖고 있는 생각들을 튜닝을 하면서 계속 자라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여기 질문 주신 부분들을 뭐 글로 적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유도리가 발현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고 그리고 항상 모든 일이 그렇지만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좀만 유도리를 발현할 수 있는 경험이 쌓이면은 분명히 어느 지점에서는 더 열심히 노력을 하고 어느 지점에서는 차라리 그 노력을 갖다가 딴 쪽에 쏟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들이 좀 들었습니다. 얘기가 대충 다 뭐 워라벨 월급 그쵸? 월급 많이 받고 퇴직금 얼마냐 이런 거 먼저 물어보고 공무원같이 철밥통 이런 것들 주로 신경 쓰죠. 그래서 뭐 주변에 부동산이라든지 뭐 요즘 20대 30대 분들 뭐 주식 코인 그런 것들을 쫓는 쪽에 사실 더 많은 에너지가 포커스가 돼 있지 어느 코인에 투자하세요 뭐 어디에 뭐 하세요 뭐 이런 거에 많이 포커스가 돼 있지 사실은 본인 스스로가 이 인생이란 게임 안에서 내 캐릭터의 어떤 그 뭐랄까요 내 캐릭터의 가치를 높여서 그걸 돈으로 바꿔서 현실 게임에 좀 더 진듯하게 하진 않죠. 제가 이거 관련돼가지고 비디오 하나 링크를 제가 달아드릴게요. 지식의 빈익빈 부익부가 사실은 자본의 빈익빈 부익부보다 더 무섭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이분 같은 경우도 회사에서 뭔가 열심히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걸 뭔가 보여줄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조율되고 지금이야 이렇지만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 어떤 부익부 사이클을 만들어가지고 내 지식이 결국에는 많이 쌓이는 게 인맥으로 바뀌고 직장으로 바뀌고 돈으로 바뀌고 처우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전략적으로 시간을 투자를 하되 약간 이런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쨌든 이 질문자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고민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이 앞서가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이런 고민을 반드시 합니다. 누구나 다 하는데 이거를
최대한 빨리 고민하고 겪고 솔루션을 만들고 경험을 추적해가지고 다음 기회 때 이걸 타고 넘을 수 있으면 더 빨리 갈 수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중간 요약을 하면 이 질문자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런 고민들을 통해가지고 이게 정상적인 거고 어떻게 보면 빨리 가기 위한 성장통이다 라고 보시면 좋고, 그 다음에 좀 더 광범위하게는 재능적 금수저 아니면 재정적 금수저가 아닌 이상에서는 누군가한테 나의 가치를 팔아가지고 돈으로 바꾸는 건데, 그러려면 결국에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무언가의 부익부 사이클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 내가 돈이 없으면 그 이만한 돈 갖고 1000% 1000% 먹어봤자 답 안 나오거든요. 그냥 내가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것들 더 뻥튀기 해가지고 거기서 내가 많이 갖고 있는 거에서 10배, 20배 해도 그 나중에 돈으로 바뀌면 더 크게 돌아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지식의 경험의 부익부 사이클을 만들자. 그런 걸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익부 사이클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당연히 경험을 해야겠죠. 맨 땅에 헤딩도 하고 주변 사람들 이렇게 하면 잘 되네? 이렇게 하면 망하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쨌든 전략적으로 경험을 쌓아야 되는 시기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관점으로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회사는 원래 그런 조직이다 라는 거예요. 회사는 원래 그런 조직이에요. 그래서 회사를 물론 이렇게 이코르로 볼 수 없지만, 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저는 군대 조직이랑 굉장히 같다고 보거든요. 물론 군대랑은 클래스 자체가 다르죠. 훨씬 더 다이나믹하고 많은 부분이 있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의 컨텍스트에서는 군대와 굉장히 흡사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 각자의 책임이 있고요. 그 자리가 있고, 그 자리에서 오는 굳이 안 해도 되는 부분들, 긁어서 붓으로 만들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 예를 들면 저희 건축 디자인 같은 경우도 이렇게 현상설계가 당선이 됐어. 근데 이번에 현상설계가 떨어졌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뭘 바꿨어. 예를 들면 무슨 뭐 일하는 시스템을 바꾼다던가, 아니면 우리 하청업체를 바꾼다던가, 그러면 화살이 다 글로 돌아간다니까요.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대부분의 조직은 변화를 싫어해요. 예. 그리고 저 스스로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되게 다이나믹하고 뭔가 이렇게 새로움을 가지고서 여기까지 온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내재적으로 다른 부분들, 경험하지 못한 부분들, 새로운 부분들에 대한 거부감은 반드시 있죠. 왜냐면 인간이니까 없을 수가 없어요. 회사 조직도 마찬가지고 인간들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이래나 저래나 회사라는 그 컨텍스트는 원래 그런 것이다 라는 거를 생각에 넣고 이 질문을 읽으면 사실 이 질문이 이상하지 않거든요. 자, 그럼 이 질문을 어떻게 make it happen, 그러니까 이걸 통해 가지고 내가 실제 내가 원하는 이득을 챙겨 가질까로 바꾸는 거지, 회사가 왜 이러지, 내 말 안 들어주지, 여기서 스톡 되지 않는다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원래 이런 공간이라는 거야. 원래 이런 공간이고, 거기서 그들의 언어에 맞춰 가지고 내가 내 실력을 발휘하고, 사실 제가 이런 비디오도 많이 만들어 놓고 그 비디오를 가지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오신 분들 몇 번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회사가 나와 결이 맞지 않을 때 회사를 그만두고 차라리 딴 쪽으로 옮기는 게 좋냐 라고 했을 때, 저는 어쨌든 그 비디오를 만들어 드렸을 때 컨텍스트가 각각의 블루 포인트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냥 딴 쪽 가면 좀 나아질까, 아니면 좀 약간 반대 입장을 설명 드리는 거예요. 밸런스를 잡기 위해서. 아니면 지금 이 회사가 나랑 맞지 않으니까 사실 일하기 싫은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걸로 해가지고 이제 합리화 시켜서 하는 케이스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20대 때는 이런 경험들을 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엄청나게 했어요. 저도 진짜로 뭐랄까, 뭐 재능 기부는 당연하고요. 일하고 돈 못 받는 건 당연하고. 예. 사실 제가 비즈니스 했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수급률이 60%를 못 넘어갔어요. 그 말인즉슨 뭐냐, 지금 상상도 못하겠지만 10명이랑 일하면 4명은 도망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이제 경험을 했었는데, 어쨌든 그런 경험들이 쌓여야지 된다. 근데 그런 것들이 40대, 50대, 60대 때 하면 안 되고 20대 때 해가지고 차곡차곡 쌓아 올라가야지, 안 그러면은 나중에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정말 회사가 바뀌지 않을 것 같다 하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딱 원하는 것만 해주는 거죠. 어차피 월급 받으니까, 월급 받고 딱 그 일만 딱 해주고 난 내 거 하는 거죠. 그리고 회사도 그 상황을 요구하면 안 되겠지. 왜? 난 내가 받은 만큼 하는 거니까. 만약 이런 딜이 형성이 안 된다? 나도 압박을 한다? 그럼 딴 쪽으로 가는 게 맞겠죠. 근데 그 전에 일단 시도는 해봐야겠지. 제가 비디오를 만들어드린 게 있을 거예요. 제가 6개월 만에 월급을 2배 올린 그 경험이 있거든요, 미국에서. 그 비디오를 한번 보시면은 제가 어떤 전략들을 썼는지
제가 따로 말씀은 안 드릴게요. 비디오 시간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비디오를 한번 좀 참조해 주시고요. 그 또 다른 비디오, 제가 이거는 한국에 있을 때 후배한테 들었던 이야기인데, 이제 자기 상사가 너무 답답한 거야. 그래서 회사에서 어떻게 할까? 회사에 그만둘까? 아, 이런 식의 어떤 그 고민을 갖고 있었을 때, 제가 존윅, 그때 당시 이제 존 윅의 비디오가 나왔었는데, 영화가 그 존윅에서 이제 배울 점 해가지고 그 비디오도 제가 같이 링크를 걸어 드릴게요. 이 두 비디오의 특징은 뭐냐면, 결국에는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회사에 보여주고, 한 번 갖고는 안 됩니다. 한 번은 그냥 그럴 수 있지. 근데 이게 두 번, 세 번 반복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얘는 이거 맡겨도 되겠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에 반대 느낌이야. 그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가 된다, 약간 반대 느낌이야. 저도 제가 회사에 딱 들어갔을 때 100% 내가 원하는 일은 아니었었어요. 근데 무조건 일단 내가 거기 뽑힌 이유는 있단 말이야. 그럼 그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히 내가 잘해줘야 돼. 이건 불문율입니다, 여러분들. 이건 불문율이에요. 무조건 잘해야 돼. 왜냐면 내가 그거 갖고 그 포지션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근데 그게 내 마음에 안 든다? 혹은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럼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든 어필을 해줘야 돼. 어떻게든 보여줘야 돼. 심지어는 그 군대 같은 조직에서도 딱 고착화되는 그런 데서도 그런 것들 잘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한두 명씩은 자기가 원하는 것들 쟁취하는 애들 되게 많단 말이야. 막 일병도 그 이병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환경을 타고 넘을 수 있는 개인적인 능력인 거야. 이걸 한번 지금부터 고민해보는 것도 되게, 테스트해보는 것도 되게 좋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일단 내가 뽑힌 이유에 대해서는 무조건 잘해야 되고, 거기서 내가 잘할 수 있는 지점들을 찾아가지고 계속 보여주는 거야. 어떻게 보면 중독시키는 거야, 나한테.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하여금 중독을 시키고, 그냥 또 다른 비디오가 있어요. 제가 회사를 망하게 하는 방법이라는 비디오가 있거든요. 이것도 다 같은 이야기를 다른 각도에서 하는 거예요. 결국 나에게 중독시키고, 내가 하는 부분들로, 처음엔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이게 회사의 중요한 키가 되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 상태에서 이제 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그 상태에서 내가 하고 싶은 관심사, 회사의 관심사도 얼라인 시켜버리고, 그럼 내 일이, 내 학습도 되고, 내 포트폴리오도 되고, 나 도랑치고 가지 잡고 막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전략을 항상 짰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기존에 있는 일들도, 저는 이제 코딩을 할 줄 알고 하니까 기존에 있는 일들도 막 체질을 바꿔버리는 거야. 내가 다 어차피 나 공부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짜가지고 보여주고. 그리고 이거를, 이런 새로운 것들을 보여줄 때 이걸 일부러 막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가만히 봐야 돼. 이걸 누가 막고 있나? 누구한테 다이렉트리 쐈을 경우에 탑다운으로 내려와보면 그 사람들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케이스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한테 보여줄지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거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우리 입장에서는 똑같은 시간에 일을 하더라도 그 시간 안에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들 더 잘하게 하고 내 몸값을 높일 수 있는 것들의 선순환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회사라는 게 이게 단순하게 이제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들어갔어.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내 아이디어가 별로래. 막 자세한 설명을 안 해주고 그냥 별로래. 그러면 이게 진짜 별로일 수는 있어요. 왜냐면 내가 봤을 땐 맞는 것 같지만 그 사람도 우리보다 더 경험이 많고 우리보다 더 많은 피드백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굳이 설명을 안 해줘도 뭐 팀장급, 실장급 그 이상의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우리보다 더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상황에서 뭘 해야 되냐. 실력을 더 갈고 닦아야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1개월 뒤, 6개월 뒤, 1년 뒤 어떤 식의 내가 이 인생에서의 캐릭터를 만들어 나갈지는 전략적인 게 필요하다. 제가 앞에 명시해 놓은 비디오들 한번 보시면서 한번 브레인스토밍, 아이디어를 화학 반응을 내기를 한번 바라봅니다. 이 질문자가 했던 어떤 컨텍스트죠? 배경? 배경에서는 열심히 해도 성과도 잘 인정 안 해주고, 그 다음에 의사결정이 되게끔, 물론 큰 조직일 경우에 좀 다르겠지만 작은 조직일 경우에 내가 열심히 해서 그 의사 그 결정에 좀 도움이 될까,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하면서 열심히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일했던 그런 경험들은 분명히 좋을 거예요. 분명히 지금 당장은 별게 티가 안 나도 그것들이 계속 누적되면 30대, 40대, 50대 됐을 때 분명히 돈으로 살 수 없는 엄청난 경험을 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똑같은 1년을 보내더라도 할 수만 있으면 좀 더 트라이 하는 거를 좀 권해드리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질문의 메인 그 퀘스천에 당도했습니다. 그래서 번아웃이 온 경우가 있으신가요? 이제 이렇게 이게 사실 메인 질문인데, 뭐 이분도 제 능력이 부족했거나 타이밍이 안 맞았거나 이유는 있겠지만 순간순간 현타가 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자신과의 욕심과 밀당을 제대로 못한 것 같기도 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한테 이제 이런 경우가 있냐 라고 여쭤봤는데, 저는 하루에 작게는 한 두세 번 오고요. 그냥 유의미하게는 한 일주일에도 한 세네 번 정도 오고요.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지라는 생각을 골똘히 합니다. 예.
이거는 열심히 한 만큼 현타가 올 수밖에 없어요. 예. 열심히 한 만큼 거기에 내가 집중했고, 올인했고, 기대했고, 많은 에너지가 소비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변화가 없을 때는 당연히 현타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를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럼 올 현타도 없는 거야. 이해가 되시나요? 저도 제가 이거 다른 비디오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이렇게 자랑할 건 아닌데, 제가 그 우울증 약물 치료를 한세번 정도 받았다고 했잖아요. 이게 다른 걸다 대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엄청난 스트레스와 압박감과 너무 힘들었죠, 저도. 근데 이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 에너지가 압축이 됐고,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의 성취가 더 의미 있고 더 크게 다가오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계속 승승장구했으면, 계속 잘 나갔으면은 뭐 그냥 잘 될놈될 이런 거였으면은 사람들이 공감을 많이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 누구보다 많이 안 됐고 실패했고, 그 누구보다 어떤 의미로 보면 정말 흙수저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전 제가 돈다 벌어가지고, 물론 빌려서 온 것도 있지만 정말 힘들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저한테 이렇게 조언을 받으러 왔다가 자기의 입장을 합리화해서 저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 해주세요 라고 기대해서 왔으면 다 그들보다 제가 사정이 더안 좋았거든요. 그런 말을 못 듣고 가지. 저는 오히려 막 혼내키죠. 야, 나보다 상황이 더 좋은데, 이거는 눈앞에 황금 어장이 있는데 왜 그물을 안 던지니 난 이해가 안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더 열심히 해라라고 이제 인컬리지를 해서 돌려보내곤 하는데, 현타가 왔을 때 현타를 번아웃을 바라보는 관점을 약간 좀 바꿔보세요. 예. 그만큼 노력했고 에너지 쏟았고 그만큼 내가 간절했는데 이게 안 되니까 거기서 감정의 요동이 없으면 그 로봇이지. 사람은 당연히 그런 거. 저도 제가 티를 안 내고 말을 안 하고, 그리고 제 어떤 위치라든지 어떤 여러 역학관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예를 들면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랑 통화할 때, 누나랑 통화할 때 힘든 얘기 안 합니다. 왜? 걱정하니까. 그리고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혹은 저랑 이렇게 뭐 선생과 학생의 위치에서도 그렇고 각각의 이제 롤모델 다 다르단 말이야. 우리 회사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제가 막 이상한 얘기하면 회사 사람들이 불안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 있는 얘기들 대충 안 하죠. 그냥 참고 넘어가는 건데, 현타가 온다는 이유는 어떤 의미로 봤을 때는, 아, 내가 열심히 하고 있구나.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이거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도 운동하다 보면은 운동을 빡시게 하고 딱 집에 오면 그 다음날 몸에 알 배기잖아요. 계속 운동을 했으면 몸에 알이 안 배기는데, 처음 할 때는 알이 배기는 이유는 그만큼 내 일상생활에서 쓰는 근육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적어도 어제 그제보다는 더 많은 에너지를 쓴 거야. 그래서 몸이 아픈 거고, 그래서 몸이 알이 배긴 거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좋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운동을 하세요. 계속 운동을 하다 보면은 그 운동량도 사실은 나를 과거에는 알을 배기긴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는 거야. 저는 아무래도 이 질문자보다는 더 많은 경험과 더 많은 좌절과 더 많은 진짜 현타를 겪으면서 왔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 보면은 이또 동일한 게 왔다고 치면 저가 좀더잘 다뤄낼 수 있겠죠. 예. 그런 것처럼 질문자도 이거를 키워가지고 가야 된다는 게좀 중요한 거예요. 제가 또 다른 관점으로 보면은 되게 다양한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뭐 춤도 추고, 제 친구 중에는 제가 미국에서 MIT에서 일을 한다고 하니까, 그래? MIT가 뭐야? 거기는 뭐돈 많이 줘? 이런 애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막 진짜 돈 많고 재능 많고 막 아버님 뭐 부모님 다막 그쵸? 예,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하시는 그런 자제분들도 이렇게 보고 느끼는 건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의 가장 큰 강점이 뭐였냐라고 하면은, 일단 저는 되게 열심히 노력했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그런 것들 타협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다 머리로 달걀로 바위를 깨는 수순으로 항상 모든 삶을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요즘은 좀 힘든데 한 20대 때는 그랬어요. 진짜 저 20, 30대를 보면은 약간 약간 좌충우돌에 약간 좀 불안한, 요즘 느낌으로 따지면 좀 불안한. 왜냐면 가만히 있진 않으니까 뭔가 막 들이받고 있으니까 항상. 어쨌든 간에 이 번아웃도 경험을 해보고 이걸 다뤄내야지, 이런 과정들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더 잘한, 더 좋은 환경의 사람들이랑 만났을 때 그걸 강점으로 여러분들이 그들과 경쟁을 할수 있다니까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은 다 좋은 트랙으로 왔고 다 좋은 환경에서 좋은 부모 밑에서 실수 없이 좋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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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게 좋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그게 파도 한번 딱 쳤을 때이 파도를 어떻게 감당해 내느냐. 여러분 왜 그런 말 있잖아요. 20대까지의 성적은 부모님의 성적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20대까지 이 아이가 좋은 대학을 가고 뭐 좋은 스펙들을 쌓고 막 사회적으로 성공해 보일 것 같은 거는 부모님의 성적이야.
부모님의 성적표란 말이야. 부모님이 그만큼 돈을 쓰고 신경을 써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야. 근데 30대부터는 본인 성적표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20대까지는 부모님의 성적표로 인생을 살면 30대부터는 내 성적표야. 내가 20대 때 얼마큼 했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려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부모를 만나서 내가 좋은 학교를 나오고 좋은 백그라운드 갔다 하더라도 한 30대 중반 정도 가잖아요. 그럼 그런 걸로 극복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어떤 뭐 마음의 고생을 한다던가 회사에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부모님이 해결 못 해주잖아요. 그건 내가 다뤄내야 된단 말이야. 40대 되고 50대, 60대 결국 인생은 내가 혼자 계속 살아가야 되는데 앞으로 이런 식의 현타라든지 내가 원치 않은 마음 쪽이 요동이 엄청나게 계속 올 거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미리 경험을 해보고 굳은 살이 좀 박혀야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요즘 젊은 분들 내가 모든 부분들이 다 트랙이 잘 짜져서 있는 전 제 조카 볼 때마다 좀 약간 위태위태 하거든요. 우리 누나가 그렇게 이제 감싸고 본 건 아니고 어쨌든 뭐 부모 마음 다 똑같으니까 이해는 합니다. 근데 진정한 교육이라는 건 어떤 의미로 보면은 최대한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모든 경험과 실패와 성공과 좌절과 여러 가지 성취들을 계속 끊임없이 맛보게 해주는 게 중요한데 어떤 동네에서 느꼈던 야 옆집 누구 어디 대학 갔대 뭐 어디 직장 취직했대 어디 누구 연봉 잘 해가지고 회사에서 진급했대 뭐 이런 식의 것들과 비교해가지고 나는 나대로 내가 갈 길이 있는데 계속 나와 맞지 않은 옷들을 입으려고 하는 그런 케이스들 제가 주변에 많이 보는데 어떤 그런 식의 어떤 컨텍스트입니다. 여러분 결국 부모님의 성적표가 20대라고 본다면 앞으로 30대 40대 50대부터는 진짜 나의 성적표 내가 내 실력으로 내 인생을 내가 내 실력으로 나아간다는 관점에서는 현타라든지 이런 번아웃 같은 것들 성공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많이 겪을 수밖에 없어요. 정말로 예를 들면 운동선수 같은 경우도 보면 그 사람들이 막 슬럼프 겪는 이야기들 이야기해줘서 우린 듣고 있지 그 사람들 그게 전부일까요? 아니요 우리보다 더 많이 고생했고요. 그 사람들은 진짜 20대 때를 갈아 넣어가지고서 정말 국대 한번 되려면 어마어마한 연습량과 그 연습했던 것만큼 말도 안 되는 번아웃과 현타와 그런 것들 경험을 하면서 간 거죠. 우리는 모를 뿐이지. 오히려 그냥 잘 되고 그냥 뭐 좋고 이런 경우에 사실 번아웃 현타를 겪을 필요가 없고 물론 그 안에도 있긴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이 질문자의 컨텍스트처럼 어떻게 내가 다른박질하면서 오는 어떤 소외감이라든지 어떤 상실감 이런데 이런 컨텍스트에서는 이제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괜찮다. 열심히 그것들을 즐겨라. 예, 이마밖에 해줄 수 없습니다. 사실 저도 제가 겪어내야 됐고 다 우리가 스스로 겪어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현타 오는 것은 너무나 정직한 거고 그만큼 내가 열심히 한 거니까 나를 좀 쉬게 해주고 어떤 의미로 보면 그 다음에 한 번씩 재정비하고 이제 나아가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제 컨텍스트는 이제 현타를 어떻게 다뤄낼까 좀 약간의 현실적인 이야기들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제가 비디오를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슬럼프, 번아웃, 현타, 일하기 싫을 때 대처 방법 101 해가지고 제가 주로 활용했던 방법들을 이제 요약을 해 놓은 비디오거든요. 그래서 대충 살펴보면은 일단은 내가 과거에 했던 작은 성취들 내가 열심히 했던 부분들을 돌이켜보면서 칭찬해 주는 거야 나를. 예, 그래서 뭐 포트폴리오 같은 것들도 보고 과거에 했던 뭐 썼던 코드 같은 것들 리뷰해보고 디자인 같은 것도 한번 보고 포트폴리오 본다는 거니까 그리고 특별히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있거든요.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도 한번 리뷰하다 보면 여기 이런 파일이 있었네 이런 폴더 이런 작업들을 했었었네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좋아요. 그러니까 리프레시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력서라든지 포트폴리오 레쥬메 이런 것들을 리뷰를 한번 해보는 것도 되게 좋아요. 예, 왜냐면 나도 나를 잘 모르고 나를 계속 까먹어. 그래서 과거의 나를 좀 잘 만나야 돼요. 그래서 현재의 나를 만들고 그게 곧 미래의 내가 되는 거니까 좀 전략적으로 내가 누군지 객관적으로 보고 현타가 왔을 때 나를 한번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거죠. 약간 쉬면서. 예. 현타라는 게 결국에는 자존감이 좀 회복이 돼야 되는 거고 어쨌든 에너지가 좀 생겨야 되거든요. 힘이 빠지는 거니까.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뭔가를 열심히 성취해서 긍정적인 에너지도 있지만 부정적인 것도 에너지원으로 쓸 수가 있어요. 누군가가 너 이런 거 하면 안 될 걸, 네 못할 걸, 뭐 네가 출신 성분이 이러한데 이거 이 사람들 못했는데 네가 할 수 있을까? 약간 이런 것도 사실 엄청난 에너지원이거든요. 끌어다가 쓰면은 현타를 극복하고 슬럼프를 극복할 때 되게 좋게 쓸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아니면 뭐 내가 하고 있는 부분들 좀 정리를 해가지고 블로그 포스팅을 한다던가 저처럼 유튜브를 만든다던가 아니면 강의 자료 같은 걸 만들어도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한번 리비짓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과거에 했던 어떤 성취라든지 자존감들을 회복을 하면서 좀 쉬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좀 쉬어야 돼요. 힘들 때는 쉬는 게 맞아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그 시간마저도 결국에는 나를 브레인스토밍 하는 쪽으로 좀 써서 그렇게 써서 좀 타고 넘어가 보자 약간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다른 비디오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저는 되게 마음이 답답하고 우울하고 괴롭고 이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미국은 조명이 다 좀 어둡거든요. 조명 한두 개 딱 켜고 그 다음에 코딩을 해요. 저는 음악을 들으면서 자잔한 음악을 들으면서 코딩을 하면 그렇게 마음이 편해요. 진짜로 그 완벽한 세계에 들어가서 데이터를 막 만지고 있으면은 너무 마음이 편해져요. 물론 이게 처음부터 저도 약간 이렇게 만든 거죠. 제 취미랑 왜냐면 코딩 어쨌든 해야 되니까 만들어가지고 왔는데 이게 계속 하다 보니까 번아웃 되고 힘들고 외롭고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를 때마다 일단 뭔가를 하긴 해야 되니까 잡았던 게 코딩이거든요. 계속 코딩을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나한테는 굉장히 편안한 어떤 마치 그 어린 아이가 요람에 누워가지고 위에 이제 그 모빌이 돌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서 이렇게 누워있는 듯한 그런 안락함을 느끼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제 예전에 그 중학교 때인가 이렇게 하도 이렇게 막 중학교 때 정말 산만했어요. 중고등학교 때 정말 산만하고 공부도 못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때 어느 정도 산만했냐면 일단 뛰어놀다가 팔이 부러졌어요. 팔 뼈가 두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는 금이 갔고 하나는 아예 진짜 똑 부러졌나 그랬어. 예. 그래가지고 기부스를 하고 좋았죠. 왜냐면 학교를 안 가서 되니까 며칠 동안에. 그래서 중학교 때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날 밤이 되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진짜 미치도록 아픈 거예요. 막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제가 엄마를 깨웠어. 너무 아프니까. 엄마는 그 다음날 일 나가야 되는데 제가 아프니까 아프다고 하니까 어떻게 뭐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도 되게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막 팔이 너무 아프니까 너무 아프니까 막 그 발가락 끝도 막 간질간질하고 이빨 여기까지 다 아픈 것 같아 막. 그 정도로 아팠어요. 그 중학교 때. 그래서 이제 엄마가 그러더라고. 너 게임할래라고 물어보는 거지 저한테. 그래서 내가 갑자기? 그때 당시에는 게임하면 진짜 맨날 엄마가 막 저 죽일 듯이 바라보고 막 이랬던 그런 거였거든요. 진짜 일주일에 한 시간 하면 되는 게임인데 엄마가 그때 갑자기 게임기를 이렇게 장롱에서 꺼내가지고 이렇게 연결시켜주니 게임하라고 하는 거예요. 게임 어차피 내일 학교 안 가도 되고 아픈 건 아픈 건데 일단 게임은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게임기를 잡고 그 아픈 팔을 그 기부산 팔을 갖고 게임을 그날 밤새도록 했어요. 근데 아픈 걸 못 느꼈어. 그리고 팔이 부러진 다음에는 금이 간 다음에는 내가 알기로는 한 5일 정도 아팠던 것 같아요. 5일은 잠을 못 잘 정도로. 그때마다 게임했죠. 그래서 나 게임할 수 있었다는 그 기쁜 마음으로 이 팔이 아픈 것들을 이렇게 넘어갔었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집중할 거 하나를 찾아요. 예, 네, 집중할 걸. 내가 산 타면 산은 좀 타고요. 근데 저는 일부러 전 약간 배수의 진을 치면서 왔기 때문에 그냥 모든 것들을 다 제 커리어 파스에 맞춰가지고 저는 완전 올인 체제로 왔기 때문에 심지어는 취미도 코딩으로 바꿔버렸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뭔가 슬럼프 있고 좀 불안하고 뭔가 컨디션이 안 좋을 때 그걸 하세요. 네,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답답하고 외롭고 괴롭고 마음이 요동칠 때 예전 같았을 때는 약을 먹었지만 요즘은 코딩을 합니다. 물론 이것도 또 다른 페이지가 있어요. 또 다르게 또 이렇게 우울감이 있는데 뭐 이거는 제 중요한 건 아니고 다른 컨텍스트에 또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넘어갈게요 그냥. 네. 진짜 슬럼프가 오고 힘들면 정말 때로는 쉬어주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요즘은 이제 자리가 많이 잡혔고 큰 일들을 다 무사히 마쳤기 때문에 요즘은 저도 제 몸에서 이야기해준 목소리를 많이 들으려고 해요. 근데 과거에는 진짜 무시하고 살았죠. 어떻게 보면 내 정신이 이 몸에 새들어 있는 거야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이 몸뚱아리는 나라는 정신을 잘못 만나가지고 고생하는 것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반드시 부메랑처럼 돌아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현타가 오거나 좀 우울하거나 그러면은 내가 열심히 했다는 전제 하에서는 좀 쉬세요. 쉬고 쉬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해보세요. 그리고 그 간절함들 꼭 잡고 있고요. 그러면은 시간이 돌이켜 봤을 때 그 쉼을 통해 가지고 얻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서바이벌 키트를 보시고 이런 질문까지 주셨다고 한다면 되게 열심히 하시는 분인 것 같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비디오도 찾아보고 그 연락 준다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귀찮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질문 주셔서 감사하고 힘들 땐 쉬셔도 좋습니다. 그 대신에 에너지가 돌 때는 그 누구보다 열심히 그 쉰 것들을 상쇄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에너지가 돌 때는 더 열심히 누구보다 하면 되기 때문에 쉴 때는 좀 쉬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비디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